빠르게 진행됩니다. 경기는 여전히 원점이고요. 네. 자, 하이킥 카라이프. 중요한 건 여기서 루슬란 카라이프가 더 급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는 교타로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프트. 네. 잽에 걸릴 뻔했던 교타로. 로키 연타. 반대쪽으로 돌아봤습니다. 다시 로키 교타로. 자, 스플릿 들어가지 않는 루슬란. 아, 베스핀과 미드키까지 뭐가 있었나요? 아, 그렇죠. 자, 원투. 아, 좋았습니다. 아, 클린치해버립니다, 교타로. 그리고는 또 이번에 달아났는데요. 교타로의 공격이 꼭 나온 다음에 꼭 들어가죠, 이 루슬란 선수요. 오늘 멜빈도 그렇고. 네. 자, 라이트. 상단 왼발 하이킥이 또 닿지 않는군요. 자, 라이트 카운터 들어왔죠, 미드키. 네. 자, 원투 이어지는 클린치. 아, 너무 노골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왕도션 주의가 교타로 주의 하나 받게 됩니다. 교타로 선수.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도 클린치하려고 달려들었던 교타로. 네, 아, 다시 밀어버립니다. 저 장띵 라이트 카운터가 오늘 잘 먹히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루슬란이 들어올 듯 말 듯 안 들어오거든요. 네.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이 루슬란 카라이프가. 지금 보세요, 계속 속여주죠.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지금도. 아, 자, 아, 살짝 미끄러졌던 루슬란 카라이프 선수. 움찔움찔 하는 순간에 그 반응을 하나하나 다 하지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자꾸 호봉을 가르는 경우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펀치인 척 하면서 하이킥을 올렸던 카라이프. 네. 자, 선제 공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교타로. 자, 원투 충격이 있나요? 자, 하이킥. 대단했습니다, 루슬란. 자, 원투. 네. 자, 저를 책임 살짝 흔들어갑니다. 슬란 선수가 카운터 날려봤고요. 자, 피해냈고 짧은 오퍼. 네. 닿지 않는 펀치. 자, 레프트. 가만히 있어. 아, 등 뒤를 껴안으려 했던 교타로 선수입니다. 자, 투. 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자, 미드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순간 디펜스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교타로의 카운터도 계속 허공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끌어들이고 있는 루슬란 카라이프. 네. 자, 자, 레프트 한 방 내줍니다. 단발 펀치. 자, 하이킥 피해냈고요. 또 돌아줍니다, 교타로. 아, 교타로 선수 대단합니다. 결국은 맞추는 문제. 자, 원투. 네. 다시 클린치 시도합니다. 자, 2라운드 공 올렸는데요. 마치 교타로 선수의 지나친 클린치 짜증이 나는 듯한 그런 루슬란 카라이프 선수의 반응이었죠. 네, 우리나라 그 관객분들도 좀 야유를 계속해서 교타로 쪽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9-10. 자,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만 경기 양상은 교타로 선수가 계속해서 도망만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2라운드 10-9. 루슬란 카라이프 쪽으로 모든 심판이 접수를 줬습니다. 네. 많이 달아나다가 이번에는 좀 정면 대결 형식으로 맞붙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있었고요. 자, 교타로 선수. 3라운드의 경기를 적어도 점수를 따내지 못하면 지는데요. 이 카운터 파이터는 말이죠. 그 무엇보다도 상대가 들어오는 그 수를 다 알아야 됩니다. 파이널! 아, 근데 루슬란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빠른 루슬란이 변화무쌍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네. 힘들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현 헤비급 챔피언인 교타로와의 대결, 루슬란 카라이프. 자, 이리 중앙 점령하고 있죠, 교타로? 네. 자, 들어오고 있는 교타로. 자, 이번에는 네. 루슬란의 아웃파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여유있게 돌고 있는 루슬란. 급할 게 없죠. 동점만 만들어도 이기니까요. 자, 원투. 라이트 펀치 강력했는데요. 네. 아, 디펜스가 많이 좋아졌군요. 특히 잽을 치는 순간. 아, 좋습니다. 이어지는 펀치와 킥의 포메이션 조화. 아, 지금도 또 클리셰입니다만 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레프트 챕과 페이크 모션으로 이 루슬란
선수가 이 교차로에 카운터를 유도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죠. 네. 카운터 파이터에게 카운터 블록으로 KO를 KO패를 안겨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원투 레프트 잼만 들어갑니다. 루슬랑 카라이프 끌어들이는 모습. 자, 원투 돌면서 피해내는 루슬랑 백스핀 블록. 네. 자, 피해낸 루슬랑. 자, 원투 닿지 않습니다. 네. 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교타로의 모습. 하지만 루슬란도 잘 피합니다. 레프트 바디. 다시 한번 바디. 자, 크로스가 됐는데요. 위험했습니다, 양 선수. 무시무시한 카운터 교타로 선수. 자, 어떤 미드킥? 루슬란. 네. 자, 라이팅으로 들어갑니다. 자, 뒤로 밀리는 교타로. 루슬란 선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또 기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타로 입장에서는요. 네. 자, 미드킥 계속해서 전진 스텝에 교타로. 자, 원투 라이트 짧은 펀치. 라이트 커트. 네. 자, 원투 피하면서 클린치. 코너포스 돌아나간 루슬란. 아, 라이트 한 명. 다시 한번 라이트 내줍니다. 루슬란 선수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자, 원투 다시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교타로 저출시키는 모습. 자, 스탑. 아, 크린치가 좀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 주의가 하나 좋아졌습니다. 자, 자, 10초 사인 나왔죠. 루슬란 선수의 펀치 라이트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정면 대결 불사합니다. 네. 아, 돌면서 바지 선수가 내공 올리면서 3라운드 종료. 잠시 후 판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타로 선수도 3라운드 모처럼 만에 정면 대결을 불사를 했는데 많이 지쳤습니다. 네. 자, 3라운드에 루슬란 선수가 좀 타격을 받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자, 이번 라운드 규타르 선수가 앞선 두 개의 라운드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한다면 연장 갈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규타르가 잡으면 연장이죠. 자, 느린 경기 장면들. 네. 토너먼 파이트 제3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졌지 강한권 30대 이스코 레드 코너 루슬란 카라이프. 자치 더모다케 30대 29 루슬란 카라이프. 자, 루슬란 카라이프 선수로 가는군요. 루슬란 네. 카라이프 심판 역시 3라운드를 10대9로 주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이 저치들이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자, 현 헤비급 챔피언인 교타로 선수를 제압해 내면서 루슬란 카라이프 선수가 8강 진출 확정을 짓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에롤 짐머맨과 함께 이 골든글로리 두 명 예약입니다. 네. 아, 둘이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 조 추첨에 따라서 서로 잘못해서 뭐 붙을 수도 있죠. 네. 자, 잠시 대기실에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복을 입은 로보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 또 골든글로리 아니겠습니까? 세미셔츠. 네. 선수 퇴자. 자, 여유있게 느릿느릿 몸을 움직여보고 있는 샘슈트 선수의 모습. 네. 야수 같다는 그런 느낌을 선수들의 대기하는 모습을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3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테세이라와 자디브 선수의 제4경기 여러분께 이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